27 박사님, 22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킹스베리가 네. 처음에는 아무도 생산을 안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면서요. 오, 왜요? 네, 네, 네. 일본 딸기보다 크고다면 농부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킹스베리는 이제 개발을 9년 동안 했는데 그 흰가루 병이라는 그 병에 굉장히 취약했고 경도가 좀 약해서 뭐 햇빛이 이제 적게 쓸 때는 이제 무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13포기를 갖다 저희 농장에 심어봤고 심고 난 다음에 저도 과수원을 1만 평을 해본 사람이라 이 정도는 내가 방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킹스베리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 사가는 바이어들이 없어요. 또 아무도 이걸 처음 나오는 딸기니까 안 가져간다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국내 그 업체, 한 업체가 이것을 편의점에 한번 깔아서 판매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고맙게 생각해서 이제 그쪽에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대박이 난 거죠. 그 판매되는 딸기들을 보고 노트북들 뭐 이렇게 막 서로 소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그 유통업체들이 거의 다 찾아왔어요. 이 킹스베리 우리도 달라 이렇게 했는데 13동이라 더 공급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50몇 동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꾸준히 좀 늘어난 거죠. 야, 어머, 얼굴만해. 옆에 일반 딸기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아가 딸기네, 저 왼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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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저도 킹스베리 네. 먹방 진짜 네.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 대형 딸기 없나 막 저도 막 찾았었거든요. 진짜 네, 맛있겠다. 쉽지 않았어요, 찾기가. 못 찾아. 이거 ASMR 나 저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난 막 돌면서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먹고 싶다. 저희 한 번만 더 먹어보면 안 될까요? 네, 한번 맛보시죠. 이거 하나에 지금 3,000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요? 한 아래요? 네, 네. 한 아래요? 아래 3,000원이요? 네, 한 아래. 아이고, 아까워서 먹어야지. 이 과즙. 옷 버리시겠어, 과즙 막 흘러셔가지고. 와. 이게 커서 그런지 킹스베리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딸기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더 단 것 같아요. 킹스베리와 저의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공통점? 갑자기 킹스베리? 또 무슨 공통점인데요? 뭐죠? 아니 저도 한때 이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아 맞아 맞아. 네. 이 킹스베리도 딸기 중에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거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취재하신 작가님이 귀농을 해서 딸기를 키울까?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킹스베리 농사 돈도 제법 이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맞나요? 지난해 이제 저희가 그 197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네. 와. 올해가 한 350억, 이제 회원수가 들어 350억 정도 매출을 했고 네. 농가당 평균 소득은 1억 5천 정도가 되고 있고 수출은 지난해 4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올해가 30억 정도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농가 소득도 상당히 높아질 걸 이렇게 생각됩니다. 야 정말 이 350억 매출, 이 30억 수출. 네. 와 지금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이 킹스베리가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크면 클수록 더 비싼 거겠죠? 그렇죠. 이제 뭐 킹스베리 특성은 대과이기 때문에 대과로 키웠을 때 농가 소득은 훨씬 높고 해외 바이어들 역시 거의 대과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특별 가이드님께서 이 킹스베리 딸기 하나에 해외에서 만 원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얼마에 팔리나요? 그 킹스베리는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저희가 낱개를 포장해서 네. 현지는 12,000원에 판매를 되는데 하나씩 포장된 게 잘 팔려요. 그게 12,000원씩 해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도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한 알에 그런 킹스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칠라와 FTA를 맺을 때 한국 농산물들, 뭐 수출 농산물 때문에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FTA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국내산 포도라든지 복숭아, 그리고 딸기, 참외, 수박 같은 이런 주요 과일, 과채류들의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걱정들이 많았었죠. FTA 수입 개방에 맞서서 우리 농민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 농산물 품질이라든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여기 계신 박형규 지킬 박사님도 그중 한 분이 계시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지킬 박사님과 연구원님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22개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아. 네.